구독한 분들을 위한 선물이야.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? 그때쯤 1학년 때 학교 앞에 전단지가 있었어요. 그걸 이제 막 주웠어. 내가 좀 줍는 걸 좋아해가지고 로봇 같은 거, 큰 로봇 있잖아. 그런 게 막 있고 이런 거 막 증정 막 이렇게 큰 글씨로 막 문구로 되어 있는 거야. 계속 보면서 걸어갔지. 이제 학교를 했지. 그게 이제 태권도 공고굴이었어. 집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백지 상태 있잖아. 그걸로 엄마 나 이거 선물 받고 싶다 그렇게 딱 줬어. 그래 그럼 다녀봐. 엄마가 좋아하는 걸 오히려 적극 추천하는 거야. 갔을 때부터가 좀 이제 또 한 한 달 후에 든 생각인데 좀 후회를 많이 했어. 일단은 선물은 고르래. 선물을 고르랬는데 거기 공고에 나와 있는 그런 멋있는 로봇 이런 건 없고 싸구려 그냥 5,000원짜리 미니카. 결국엔 미니카를 받았어. 가기는 싫고 별로. 내가 거기 무려 빨간 띠까지 다녔어요. 흰 띠, 노란 띠, 초록 띠, 파랑 띠, 빨간 띠 이렇게. 웃긴 거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그 심사 보는 날에 격파를 해야 된다. 흰 띠는 주먹질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주먹 해가지고 주먹 아 하고 딱 해가지고 요거 격파를 손 부셔야 되고 그리고 발차기인가 그거를 해서 부셔야 돼. 남자들은 거의 다 한 번에 그냥 딱 힘 빡 주면 그냥 아프더라도 그냥 뼈 맞아도 해냈어. 이제 발차기가 좀 관건이었어. 발차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 내가. 어머니들이 다 이제 관전 중이었고 근데 하나 둘씩 다 격파를 성공하는 거야 발차기를. 야 혹시 안 아파? 안 아프대. 아 괜찮대. 이제 내 차례가 됐어. 딱! 내가 이제 본명이 김윤기잖아. 준비 자세 딱 잡고 아 하고 발차기 빡 해야 돼. 근데 딱 발차기 딱 하는 순간 그 좀 전기가 찌릿찌릿하듯이 뭔가 감전되듯이 진짜 너무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. 까오상할까봐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서 있었어. 지금 그 발등으로 밀어야 돼. 발등으로 이렇게 딱 차가지고 이렇게 딱 뚫어야 되잖아. 딱 차가지고 나는 아! 하고 바로 그냥 발가락으로 발가락에 힘 곤두 세우고 곤두 때 이게 발가락이야? 곤두 세우고 아! 발가락 진짜 부서진 줄 알고 너무 막 진짜 전기 엄청 찌릿해서 장난 아니었어. 딱 그런데 나 안 아픈 줄 감사합니다! 하고 딱 이제